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함께 지역민들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여야 무소속 후보들은 투표를 독려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투표소 표정을 김용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넉장에서 많게는 7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나서며 지지세 모으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원 후보는 거대 자치구인 달서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며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일꾼 대구시장 뽑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의 미래를 위해 한 표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였던 수성구에서 부인과 나란히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오로지 대구만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말씀드리니까 제가 참 난감하고 대구만 생각합니다.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진보정당 정의당에게 꼭 한 표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일찍 사전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특정 정당 독점구도를 허물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구를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모두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의 삶이 지금 회색빛입니다. 그 책임을 묻고 수성구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락,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도 사전투표를 마쳤고 교육감 후보 역시 나란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대구의 투표율은 7.02%로 4년 전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경북은 12.21%로 전남과 강원, 전북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지난 7회 지방선거에 비해 대구는 0.13%포인트, 경북은 0.46%포인트 올랐습니다. 후보들은 사전투표율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